숨막힐 듯 뜨거운 열기 속에 그녀가 있다. 수천 명의 필리핀 사람들을 열광시킨 그녀는 한국 사람이다. 작은 체구에 아직은 앳된 얼굴의 산다라 박. 산다라의 어떤 매력에 끌려 필리핀 사람들은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 올해 19의 한국 소녀 산다라 박. 그녀는 지금 필리핀의 최고 인기 스타다. 이국적인 풍경의 마닐라 시내. 한 방송사 앞에 길게 늘어선 줄. 공개 방송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다.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했던지 한쪽에서는 산다라의 노래를 부르며 게임을 한다. 누구든 마이크를 들이대면 산다라의 노래를 줄줄 외운다. 그뿐이 아니다. 산다라를 외치며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해요. 필리핀에서 산다라의 인기는 정말 대단하다. 방송사 앞에 세워진 커다란 방송사 채널 광고판의 주인공도 산다라다. 산다라가 출연할 공개홀 입구는 입장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공개방송 시간이 임박해지자 방송을 준비하는 스태프과 출연자들도 정신이 없다. 분주한 대기실 한켠에 산다라의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너무 바빠 접근조차 쉽지 않다. 생방송 쇼 프로그램 중에 잠시 스타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다. 인기가 제일 많은 산다라가 늘 무대에 서는데 즉석에서 보고 하는 멘트도 멋지게 소화해낸다. 산다라의 모습만 잠시 보여도 팬들은 열광한다. 그들은 한국인 산다라를 사랑한다. 의상을 갈아입고 또다시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는 산다라. 산다라가 무대에 오르자마자 공개홀의 열기는 다시 뜨거워진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내내 산다라는 무대를 오르내리며 노래도 하고 진행도 한다. 마치 산다라 한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만 같다. 공개홀의 열기에 산다라의 표정도 상기되어 있다. 19, 아직 어린 나이에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인기 스타가 된 산다라 박. 공개 방송이 끝난 뒤에야 산다라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다. 산다라가 가수예요, 여기서? 다 해요. 응? 다 해요. 어떤 걸 다 해요?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산다라가 제일 인기가 있다고 그러네. 네. 사실이에요? 네.
바쁜 스케줄 때문에 귀가 시간은 늘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녘이다. 산다라는 가족들과 함께 산다. 무역업을 하는 아빠는 집을 비울 때가 많지만 엄마와 두 동생은 늘 함께 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 참 곱고 예쁘다. 드라마에, 광고에, 방송 프로그램 진행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산다라의 모습이 TV에 나온다.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 좀 자주 보니까 저기 뭐 처음에는 우리 어떻게 했어? 정말로 언니가 저기 TV에 나오나 이러고 많이 신기하셨어요? 예.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아주 조금씩 스쳐가도 다 녹화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나오기만 하면 다 녹화. 바빠서 TV 볼 시간이 거의 없는 산다라. 아직은 TV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다. 산다라가 방송 활동을 시작한 건 4개월 전부터 한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연예인 콘테스트에 나간 게 계기였다. 필리핀 사람들도 고맙죠. 많이 좋아해 주니까 외국인이라도 그냥 뽑은 것 같아요, 내 생각. 처음에는 이래서 외국인이라서 거기 뽑히겠나 하고 가능성이 있겠나 뭐 그랬거든,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10등 안에 든 것만 해도 다행이다. 외국인이라서 그게 안 넣어줄 것 같은데 이랬는데 그냥 점점 가면서 더 그냥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총 7,000명이 지원해 무려 6개월간 뜨거운 경쟁을 했다. 그중 5명이 선발되는 순간.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산다라가 선발됐다. 산다라가 상위권에 오른 가장 큰 이유는 폭발적인 인기 때문이다. 이미 대회 초기부터 다른 지원자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이국적인 외모에 당찬 코믹 연기까지. 필리핀 사람들은 순식간에 산다라에게 매료됐다. I will perform for you tonight.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산다라 때문에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마지막에 남은 단 두 사람. 최후의 순간까지 산다라는 남았다. 그리고 1위를 발표하는 순간. I'm about to announce the grand teen questor. Filipinas, our grand questor is... 히로 1위, 산다라 2위. 외국인이지만 산다라는 당당히 2위 입상을 했다. 방송사로 향하는 길, 어느덧 필리핀 연예신문을 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다. 방송사 앞에 모여있는 팬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익숙해졌다. 콘테스트에 뽑히고 3년간 방송사와 계약을 했다. 지방 공연이나 촬영이 없는 한 거의 매일 방송사로 출근한다. 오늘은 리허설이 있는 날. 산다라도 춤 연습이 한창이다. 콘테스트에서 5위 안에 들었던 동기들도 3년간 방송사 소속으로 활동한다.
그러다 보니 쇼나 드라마에 함께 출연할 때가 많다.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던 히로의 모습도 보인다. 음악에 맞춰 춤을 추어보는 산다라와 동기들. 그런데 산다라는 영 어색하고 쑥스러운 표정이다. 다른 동기들 듣는 산다라. 산다라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춤도 잘 추어야 되는 거예요? 네, 춤 제가 재즈 저번에 한 두세 달 배우다가 그만뒀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춤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하지만 앞으로 8개월간 스케줄이 꽉 차 있을 정도로 바빠서 도저히 짬이 나질 않는다. 콘테스트 출신의 동기들 중에 산다라가 가장 바쁘다. 함께 활동하면서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된 동기들. Just I have another Korean name. Who? Me, Luna. Luna? Yeah, call me Luna. Okay. Your name is Luna in Korea? Yeah. Luna. 원래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인데 이제 친구들과 농담도 잘한다. Meaning for their No, no, just not my Luna Park. Luna Park. I want to have a nickname. What's your last name? I want to have a nickname also Park. From Korea. So your real name is Luna Park. Whatever. Right? 그래도 산다라를 통해 친구들은 한국말을 하나씩 익힌다. You can call me Sandara Luna. Sandara Luna. You can call me Joros Kotminam. Joros Kotminam. Joros Kotminam. Joros. 리허설을 마친 뒤에 곧바로 광고 촬영을 하는 산다라. 인기가 많으니 광고계에서도 산다라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한국식 라면 광고다. Good thing. Nice. One, two, and action. 큐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자연스레 표정 연기를 한다. 화면 속에 자신의 연기를 확인하고 곧바로 다음 씬 촬영을 준비하는 산다라. 감각이 있어 요구하는 표정과 연기를 금세 표현해내니 촬영이 순조롭다. 한국식 라면 광고이기 때문에 방송될 땐 한글 자막이 들어간다. 즉석에서 번역을 해주는 산다라. 번역도 제법 잘하고 글씨도 또박또박 잘 쓴다. Yeah. Thank you. Yeah, great. 산다라가 해석한 대로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잘 됐어요. 아니요, 멋있게 된 것 같진 않은데. 브랜드 가요. 사실 산다라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다. 어릴 때부터 연예인이 꿈이었던 산다라는 조용하지만 끼가 많은 아이였다. 그런 산다라가 필리핀에 온 건 10살 때. 무역업을 하는 아빠를 따라서였다. 하지만 필리핀에 온 뒤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띠를 쓴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만큼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이 산다라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일단 학교 들어가고 나서
필리핀 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못하니까 애들이 놀리는 게 싫어서 말을 아예 안 했어요. 나중에는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도 벙어리인 줄 알고. 근데 지금은 필리핀 말 잘하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나요? 일단 원래 연예인 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아마 그 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산다라가 나타나면 어디서든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래서 늘 즉석에서 경비원들이 경호를 해준다. 오늘 촬영하는 내용은 산다라 로망스라는 프로그램. 아시아의 드라마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산다라가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의 프로그램들은 필리핀어인 타갈로그어와 영어를 함께 쓰는데 이 프로그램은 타갈로그어로 진행된다. 녹화 직전에 나온 대본을 외우느라고 바쁜 산다라. 아, 필리핀 말이 너무 힘들어서 외우기 힘들어요. 외우기 힘들어요? 네. 연예계 활동을 한 뒤 필리핀 말은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외우는 것이 영 부담스럽다. 말이 꼬이고 말았다. 그래도 두 번만에 성공이다. 산다라도 만족하는 눈치다. 팬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포즈를 취해주는 산다라. 녹화 중엔 신경이 예민해질 법도 한데 늘 웃는 얼굴이다. 안녕, 감사합니다. 매일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어서 며칠 분을 한꺼번에 찍는다. 외워야 하는 대본의 양도 그만큼 많다. 안녕, 감사합니다. 악시시몰라 난 발리카니 와르나 간장 나카란 달사. 또다시 실수다. 안녕, 감사합니다. 시시몰라 난 발리카니 와르나 간장 나카란 달사 파카왈라 니 카트리. 미안한 마음에 웃어버리는 산다라. 그래도 언제나 자신을 편하게 해주는 스태프들이 산다라는 고맙다. 촬영을 마친 산다라의 얼굴이 환하다. 하루 종일 스케줄이 꽉 차 있어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낮에 산후와 퉁퉁 불어버린 스파게티도 배가 고프니 꿀맛이다. 이렇게 이동하면서 식사하는 날이 많겠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다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화가 잘 돼요? 안 될 때가 많아요. 먹고 바로 자고 그러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동생은 일어나 등교 준비를 한다. 필리핀에 온 지 9년째지만 집에서 하는 식사는 늘 한국식이다. 중학생인 두라미는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다. 새벽에 들어와 아직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산다라. 드라미 현이 학교 데려다 주고 올게.
산다라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것이 마음 편치 않지만 이곳에서는 아침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것이 일상이다. 가까운 거리는 오토바이를 개조한 차를 이용한다. 두 아이를 자리에 태우고 엄마는 뒤에 걸터앉는다. 상현이 학교가 더 가까워 먼저 내린다. 다섯 살이 필리핀에 온 상현이는 어린 나이여서 그런지 적응을 잘한다. 아이들을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는 필리핀의 학부모들. 엄마에게도 중요한 하루 일과다. 동생들이 나간 사이 일어난 산다라. 저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네. 우리 둘 다 같이 좋아요. 핑클 세븐. 아. 연예인이면서 연예인 좋아해요? 네. 옛날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좋아요. 아,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 연예인이 되기 전 한국에 다니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어려서부터 연예인이 꿈이었던 산다라는 한국 연예계에도 관심이 많다. 야 산다라, 영양제 먹어. 워낙 약한데다 잘 먹지도 쉬지도 못하니 엄마는 산다라의 건강이 늘 걱정이다. 동생들이 남긴 메모다. 상현이가 5살, 두라미가 7살에 필리핀에 왔으니 한글을 잘 모를 나이. 그런데도 또박또박 잘 쓴 글씨다. 필리핀에 온 뒤 자주 동생들과 메모를 주고받았다. 동생들이 한글을 잊지 않은 것도 메모 덕분이다. 마지답게 동생들을 잘 챙기는 산다라다. 산다라는 학교 안 가요? 네. 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시간이? 네. 원래 대학교 갈 나이죠? 네. 그럼 학교는 이제 안 다니는 거예요? 다녀야죠. 내년에. 내년에? 네. 오랜만에 엄마와 백화점을 찾았다. 산다라가 등장하니 백화점 경비들도 비상이다. 아니나 다를까 금세 가게 입구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사람들. 못 논 지가 오래돼서 선물 사주려고. 네. 상현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입구가 사람들로 꽉 막혀버렸다.